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오전 6시부터 부산과 울산 지역에 초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이미 어제 이 두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바 있는데요. 오늘 이 조치에 따라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이 실시가 되고요. 미세먼지를 다량 방출하는 사업장의 경우 조업시간 등을 변경해야 한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지난해 우리나라 여러 지역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올해는 새해 첫 주부터 반갑지 않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게 됐습니다. 오늘은 겨울 가운데 가장 추울 때인 절기상 소환입니다. 특별한 추위 소식은 없지만요.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좋지 않습니다. 요즘 감기나 독감 환자가 참 많습니다. 지역별 초미세먼지 상황 잘 챙기시면서 호흡기 건강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월 6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호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키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새농키 주인공 갑각류 수산물인데요. 갑각류요. 딱딱하단 얘기죠. 이것의 생김새는요. 둥근 삼각형 껍데기가 있는 몸통이 있고요. 다리는 10개입니다. 보통 12월에서 3월에 어획량이 가장 많습니다. 자, 그리고 수심이 깊은 곳에 살기 때문에 여러 개의 그물을 연결해서 수심 2에서 300m 아래까지 내려서 잡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러시아, 알래스카 등지에서 주로 잡히는데요. 자, 맛이 좋은 이것은 몸에도 좋습니다. 특히 타우린 성분이 많아서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까지 들으면 정답! 개 아닌가요? 라고 하실 텐데 아니요. 오늘의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이것의 긴 다리가 커서가 아니고 이것의 긴 다리가 대나무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것의 이름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조리법이 결정적인 힌트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요거 다양하게 먹지만요. 쪄서 먹는 게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친절하게 힌트송 서비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세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힌트송 나갑니다. 네, 지금 나가는 이 곡은요. 루 크리스티가 부른 Beyond the Blue Horizon인데요. 90년대 인기리에 방영된 MBC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 최불암씨가 나왔던 드라마죠. 이 드라마의 촬영지가 오늘 이것의 주산지 가운데 한 곳입니다. 힌트가 더 어려워지는데요. 이것 때문에 좀 헷갈리신다.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 힌트송 서비스 바로 드립니다. 동산 밭달재를 물건 없는 어린이만 물황난 저고리가 굳은 비에 젖는 그려 왕꺼이 집을 짓는 고개마다 그림마다 울어 서서히 쳐서 이 가슴이 터지도록
아, 노래 정말 끝내주네요. 이 노래 박재영 씨의 울고 넘는 박달재인데요. 제목에 나오는 박달이 오늘 정답인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거의 다 지금 들이댄 거예요. 이게요, 워낙 박달나무 속이 꽉 차 있다는 의미에서 오늘 나온 이 정답에 이것의 최상품을 박달 이것이라고 부릅니다. 거의 다 드렸는데 아직도 좀 헷갈리세요? 그러면 하나 더 서비스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자, 박상민의 무기여 잘 이뻐라라는 노래죠. 노래를 잘 들어보시면요, 아주라는 뜻의 어떤 단어가 들리는데요, 그 발음이 오늘 새눈키 정답과 비슷합니다. 예, 이게 뭐였을까요? 예. 아, 힌트 때문에 오히려 헷갈린다고요? 힌트 때문에 문제가 되게 어려워졌다고요? 아, 저는 드릴 거 다 드렸습니다. 예, 요게 이제 긴 다리가 이제 커서가 아니고 대나무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것이라고 부릅니다. 두 글자고요. 올 겨울 들어서 이것 축제는 주산지인 영덕, 삼척, 속초 등지에서 열리기도 하고요. 울진이나 포항에 이것도 유명합니다. 요거 정말 맛있습니다. 아, 정말 맛있습니다. 오늘의 새눈키 주인공 이것은 무엇일까요? 두 글자.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구수한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그리고 향기로운 모바일 커피 쿠폰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약초는 무엇일까요? 예, 아시다시피 바로 인삼입니다. 인삼은요, 우리나라가 종주국이면서 건강에도 좋은 대표 약용식물인데요. 인삼에도 품종이 있다는 것 많이들 알고 계시죠? 쉽고 재미있는 품종 이야기, 오늘은 인삼의 신품종 철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정우 연구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삼에도 품종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삼에는 품종이 몇 가지 정도 있습니까? 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37개의 인삼 품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기존에 재배해온 인삼 고유 특성에 재배가 용이하면서 영양학적 특성을 더하여 5개의 품종을 새로 육성하였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하나인 철량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품종이 있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 이게 네. 생각보다 그 인삼 품종 개발이 좀 용이한 편인가요? 인삼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작물이어서 오래전부터 품종 육성을 시도해왔습니다. 하지만 인삼은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힐 때까지 약 4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품종 개발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게 되고요. 또 유전적으로 불균일한 재래 중에서 순계분리를 한다고 해도 최소 15년 이상의 소요가 되고요. 교배를 한다면은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아주 힘들게 육종되는 작물입니다. 그렇군요. 그 인삼이 몸에 좋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효능이 입증이 됐습니까? 우선 인삼은 주요 기능성 성분인 사포닌을 포함하여 많은 유용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공하여 만든 홍삼과 백삼 등 같은 인삼류는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피로를 개선하여 요즘 같은 겨울철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뇌 기능에 관련된 신경세포의 작용을 촉진시켜줘서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주어 수험생에게도 좋습니다. 이외에도 간 기능, 뼈 건강, 혈액순환, 여성 건강 개선과 항산화 기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소개해 주실 인삼의 신품종 철량도 오랜 시간 걸려서 나온 품종일 텐데 이름이 철량이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선 인삼 신품종 철량 이름은 처음 들으셨을 때 다들 한자로 뭐 하늘철자냐 이렇게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철량은 사실 재산과 재물을 뜻하는 순우리 말입니다. 아, 순우리 말이었군요. 네, 농가 소득에 좀 도움이 되라라는 뜻으로 지으신 것 같은데 철량 어떠한 인삼 품종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철량은 먼저 수량성이 좋아서 수삼으로 사용하기도 좋고요. 홍삼 제품 가공용으로도 우수한 품종입니다. 형태적으로는 줄기부터 입자루까지 연한 자색을 띠고 열매와 잎은 노화되었을 때 모두 빨갛게 변합니다. 잎은 약간 아래로 뒤집혀 볼록한 형태여서 다른 품종들과는 확실히 구별성이 있고요. 전량은 유효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높고 고온 피해와 염류에도 강해 농가에서 선호하는 품종입니다. 염류에 강하다라고 하셨는데 염류가 뭡니까? 네, 뭐 염류라는 것을 먼저 설명드리면은 산성 성분과 염기성 성분이 토양에 결합된 정도를 염류라고 하는데요. 염류는 보통 비가 내리면은 희석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작물에서 큰 피해는 입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삼은 해가림이라는 시설 내에서 최소 4년 이상 재배되기 때문에 비가 내려도 인삼이 자라는 토양 속으로 수분이 유입된 양이 매우 적습니다. 이에 따라 재배 연수가 증가할수록 염류가 집적되면서 토양의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인삼은 높은 염류에 매우 취약한 작물이기 때문에 염류 농도가 높으면 인삼 뿌리가 양분을 흡수하지 못하여 생육이 위축되고 심하면 말라 죽게 됩니다. 신품종 철량은 염류에 견딘 힘이 다른 품종보다 강하여 인삼 수확량이 감소하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현상이 줄어들어 농가에서도 좋아하는 품종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철량 언제쯤 농가에서 재배할 수 있게 되나요? 국립원의 습작과학원에서는 철량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하여 2020년도부터 같이 보급체계를 구축하고 21년도에 선도농가의 최종용으로 먼저 1헥타르를 보급을 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종자가 생산되는 2025년부터는 농가에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인삼 품종 육성 방향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이상기상 발생 등 재해 발생이 증가에 대응하여서 고온에 강한 재해에 강한 신품종을 개발하고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고품질 안정 다수성 품종 개발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고기능성 품종 개발에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고 재미있는 품종 이야기 오늘은 인삼 신품종 철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정우 연구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 경호구역을 침범한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됐나요? 네,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중 한 대가 이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한 사실을 군이 뒤늦게 인정을 했습니다. 이 합동참모본부 측은 어제 이 조사 결과 북한 무인기 중 한 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 금지 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합참은 용산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까지 침투했다라는 주장은 사태 초기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제기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군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유감까지 표명했고요. 심지어 이적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열흘도 안 돼서 입장을 바꾼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군은 스치고 지나간 수준임을 강조했습니다만 국가정보원은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여야 모두 군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실이라면 안보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라면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의 양금희 대변인은 그동안 대한민국 군이 얼마나 대비와 훈련이 부족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반발은 더 거센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전쟁 중이었다면 최고 수준의 형벌이 내려졌을 사안이다라면서 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안보 참사를 사과하고 이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소집해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하고 청문회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병주 의원이 이 무인기 항적에 대한 결론이 나기도 전에 용산 침투를 주장했다면서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평양 공동선언 무효화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네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가 9월 평양 공동선언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이런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한 지 하루 만이었는데요. 이 평양 공동선언은 지난 2018년 평양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합의한 것으로 북한의 핵시설 영구 폐기, 경제협력, 이산가족 상봉 추진,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화가 된 이후 이 통일부가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대북 확성기와 전무강판 이 전단을 재개하는 방안은 검토 중이라고 통일부 관계자가 밝혔는데요. 이 대북 전단과 확성기는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소재인데 이 통일부 측은 이를 재개하는 것은 최근 북한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상적으로 하는 데 대한 압도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열흘 연장된다고요?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어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기한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연장되는 기한은 열흘인데요.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해 11월 24일 45일간의 활동을 목표로 가동이 됐지만 지난해 12월 21일에야 첫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을 했었습니다. 결국 열흘이 연장된다고 해도 이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 기한은 한 달이 채 안 되는 셈입니다. 유가족 협의회 측은 이 열흘 연장으로는 진실을 밝히기에 부족하다라고 지적하면서 이 청문회에 유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그러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는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생존자와 유가족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호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을 3차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 닥터카 탑승 논란을 빚은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 본회의를 통해서 이 활동 연장권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행안부와 서울시에 이어서 경찰청장도 무혐의로 가닥을 잡았네요. 네, 경찰특별수사본부는 윤익은 경찰청장의 처분을 두고 특정 지역의 안전관리는 자치경찰의 업무지만 윤익은 청장은 국가경찰 담당이라면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수본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대한 수사도 검찰 송치 없이 무혐의로 마무리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특수본 측은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는지 등 이를 상위기관으로 갈수록 증명하기가 어렵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이태원 참사로 기소될 가능성이 큰 최고위층 인물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본은 김광호 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만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법적 책임도 정치적 책임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네.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까? 네,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검사 양성률이 30%대로 높아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그제 중국에서 온 인천공항 입국자 1924명 중 이 단기 체류 외국인 327명에 대해서 이 공항검사센터에서 PCR 검사를 한 결과 103명이 확진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 PCR 검사가 시행된 이후인 지난 2일 이후 사흘간의 누적 양성률은 26.1%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첫날인 2일에는 20%, 3일에는 26%, 그리고 4일에는 31.5%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어제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돼서요. 인천공항 입국 확진자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3일 그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후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도주한 40대 중국인 남성이 있었는데요. 어제 서울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압송한 후 도주 이유 그리고 이동 경로 등에 대해서 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발표된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4,106명이었습니다. 전날보다 14,000여 명 정도 줄었고요. 지난주와 비교하면 7,000여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571명으로 600명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사망자는 66명으로 전날보다 다소 늘었습니다. 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19일까지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네요. 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는 오는 19일까지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박경석 전장현 상임 공동대표는 그제 이 서울교통공사 측과의 면담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에 대한 답을 기다리며 이달 19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이날 면담에서 이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하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이 만남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어야 한다라면서 이 만남과 대화의 기회를 선전장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용인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이 최근 잇따라 사망한 빌라왕들의 배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요? 네, 경찰이 서울 강서구와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 투자로 이 빌라와 오피스텔 여러 채를 갖고 있다가 숨진 이른바 빌라왕 두 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40대 정모 씨, 20대 송모 씨 사건인데요. 이들 사건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수사 의뢰한 것으로 사건을 하달받은 시도청들은 자료를 검토해서 곧 사건을 관련 부서에 배당할 예정입니다. 이 40대 정모 씨는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갭투자로 빌라와 오피스텔 240채를 매입해서 임차인을 들였다가 지난해 7월 사망을 했고요. 네. 송모 씨도 인천 미추홀구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60여 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지난달 12일 숨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 자본 없이 세입자를 끼고 전세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사들이는 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중 정 씨는 이른바 원조 빌라왕 김모 씨와 같은 건물에 다른 호수 주택을 다수 소유하고 있어서 이들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카카오가 지난해 서비스 장애 사태에 사과하면서 이모티콘을 지급을 했다고요? 네. 카카오가 어제 지난해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먹통 사태에 대한 사과 의미로 일반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이모티콘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제공되는 이모티콘은 모두 세 종인데요. 이 중 춘식이는 프렌즈2는 영구 사용이 가능한 이모티콘이고요. 나머지 두 종은 사용 기간이 90일로 제한이 됩니다. 이외에 이 공동주문 플랫폼 카카오 메이커스 할인 쿠폰 두 장, 그리고 데이터 관리 서비스 톡서라 플러스의 1개월 이용권도 제공이 됩니다. 한편 이 카카오의 이번 보상은 가격으로만 보면은 5,577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모티콘 3종의 금액만 3,100억 원에 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모티콘을 전체 이용자가 산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금액 아니냐, 이 제작 금액은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이 데이터 관리 서비스인 톡서라 플러스의 경우 한 달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정기 결제로 넘어가서 깜빡하면 돈을 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료 정기 결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 정기 결제 이전에 해지를 해야만 합니다. 네. 추위가 조금 풀리자마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네요. 네, 어제부터 부산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았는데요. 어제 주의보가 내려진 부산과 울산은 오늘 오전 6시부터 초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또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관심 단계의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도 발령이 됐는데요. 두 지역의 오늘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50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초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에 따라 이 부산 울산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이 시장이 되고요. 이 단속이 적발되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중심으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은 조업시간을 변경하고 또 가동률을 조정하게 되고요. 또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을 변경 조정하고 방진 덮개를 덮어야 합니다. 수도권 역시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시행되는데요.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면 그 전날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감축 조처를 시행하는 것이 예비 저감 조치인데요. 수도권은 토요일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모처럼 손흥민 선수의 골 소식이 전해졌네요. 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토트넘 핫스퍼 소속의 손흥민 선수가 긴 침묵을 깨고 리그 4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리그 10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 출전한 손흥민 선수는 후반 3분 이 단짝 해리케인 선수의 첫 골에 발판을 놓았었는데요. 이후 케인 선수가 적극적으로 공을 손흥민 선수에게 뿌려줬고 결국 손흥민 선수는 케인 선수의 로빙 패스를 받고 이 수비수와의 몸싸움 끝에 후반 27분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9경기 만에 부활포였는데요. 네. 손흥민 선수는 감격에 겨운 듯 세레모니 중에 마스크를 집어 던지며 포효했고요. 또 특유의 찰칵 세레모니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손흥민 케인 콤비는 프리미어리그 통산 34경기에서 동반 득점을 기록해서 리버풀의 살라와 마네 콤비를 제치고 신기록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아A 나폴리 소속의 김민재 선수도 월드컵 후 리그 첫 경기를 치렀는데요. 이 팀은 0-1로 아깝게 졌지만 이 김민재 선수는 세계적인 공격수 이 루카쿠 선수를 그야말로 꽁꽁 묶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철벽 수비에 막힌 루카쿠 선수는 유효 슈팅 하나 없이 슈팅 한 개만 기록하고 결국 후반 20분에 교체가 됐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함께 숲으로 힐링 여행 떠나가 볼까요? 숲으로 가는 길 스페셜가 김서정 작가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2023년 되니까 더 젊어지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느 숲으로 가볼까요? 네, 경남 통영 남파랑길 28코스 일부 구간인 통영 RC 세자트라 숲에서 이순신 공원에 이르는 숲길입니다. 통영이면은 작가님 지금 그 경기도 고양시 살고 계시잖아요. 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곳에 간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그 통영 RC 세자트라 숲 센터에서 진행하는 ESD 지도사 양성 과정이 있는데요. 네. 거기서 숲과 나무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해서 수업을 하러 갔습니다. 그 ESD 지도자, 뭐 숲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같은데 어떠한 분들인가요? 예, 먼저 그 RC, 네. 그 리저널 센터 오브 엑스퍼티즈 온 에듀케이션 포 서스테이너블 디벨로먼트. 어렵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속 가능한 개발을 교육 전문가 지역 센터가 되는데요. 네. 그 UN 총회 산하 고등교육 기관인 UN 대학이 그 UN 지속 가능 발전 교육 10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정한 거점 도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176개 도시가 지정되어 있는데 통영시는 2005년 세계 8번째 국내 첫 번째 RC 도시를 지정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세자트라는 동남아시아 구호로 지속 가능성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ESD 지도사는 네. 지속 가능한 미래와 사회 변혁을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교육으로 전파하는 지도사를 말한다고 합니다. 네. 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예, 저보다 발음이 아주 좋습니다. 오성식의 굿모닝 팝스로 영어 공부했습니다. 예. 아, 예. 지속가능이라는 말을 지금 많이 해주셨는데 지속가능이라는 말에 대해서 작가님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지속가능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후손들에게도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자는 건데요. 그러니까 공동체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제도와 정책은 계속 살려나가고 그렇지 않은 제도와 정책은 바꾸어 나가주는 건데 더 큰 거는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지구라는 환경이 나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이 없는 집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존층이 파괴된 지구는 생물들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지속 가능성을 교육하는 분들의 역할이 아주 큰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거기서 어떠한 식물을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그 ESD 지도사의 영어 E를 한글 E로 보고 S를 시옷으로 보고 네. D를 다로 보면은 그 ESD는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달려줘가 된다는데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 지속 가능성에서 환경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는 점 잘 기억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저도 공부 중이라 정확히 인지는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식물의 생장을 올바로 설명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게 돼서 거기 내려가니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네. 그래서 가는 도중에 문자가 왔는데요. 저희 숲에 많은 식물들을 소개해드려요. 버드나무, 메타세코이아, 후박나무, 치자나무, 갈대, 억새, 꽃창포, 수선화, 애기 달맞이 꽃이 있습니다. 라는 문자였는데요. 거기서 보니까 제가 치자나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치자나무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서울 경기에서는 보기 어려운 나무라면서요? 예, 치자나무 분포 지역을 보면요. 일본, 오키나와, 대만, 중국의 남부 지방에 재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남부 지방에서 재배 이렇게 되어 있어 제가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 남부 지방에 가면 이제 볼 수 있는 치자나무 어떠한 나무인가요? 예, 그 치자나무 자료를 보다가 한의사와 함께 떠난 옛 그림 여행이란 글에서 본 치자나무 이야기가 인상적이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의사시면 이제 나무나 풀의 약효를 잘 아실 텐데 옛 그림 여행이라면 치자나무가 뭐 옛 그림에 나온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꽃향기도 치명적인데 약효까지 대단한 치자라는 그 제목의 글을 보면요. 그 16세기 후반에 활동한 그 조선의 선비화가 이영윤의 화조도 네, 그 화조도.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영윤의 화조도는 사계절을 팔폭 병풍에 그린 것, 위 그림은 여름의 풍경을 담은 것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긴 구성 중 일부로 아래쪽에는 워낙 한 쌍이 있고 화면은 위쪽부터 소나무와 새, 바위의 핀 꽃이 차례로 등장을 하고 이중 하얀 꽃과 쥐를 둘러싼 푸른 잎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여름의 싱그러움이 잘 나타난 대상이 아닌가 싶다라고 하면서요. 네. 이 하얗고 어여쁜 꽃은 치자나무의 꽃이다. 치자나무는 높이 2에서 2m의 상록 관목으로 꽃은 6월에서 7월에 피고 그림 속 치자꽃은 5장의 꽃잎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나 실제 치자나무 꽃잎은 6에서 7장이다 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TV쇼 진품명품에 화조도 자주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치자나무가 화조도에도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이제 새들은 뭐 건강, 장수, 부부금슬 뭐 이런 거 상징하는데 치자나무도 굉장히 좀 좋은 의미가 있는 나무 가운데 하나인가 봐요. 예, 그래서 이 조선 초기의 문신 강의환이 쓴 원에서 양화 소록을 보면요. 그 치자의 네 가지 아름다움에 대해 극찬을 했는데요. 꽃빛이 흰 것이 첫째, 향기가 맑고 풍부한 것이 둘째, 겨울에도 푸른 잎에 윤채나는 싱싱함이 셋째, 열매는 염료나 약재로 쓰이는 것이 넷째이며 치자는 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치자라는 이름은 열매 모양이 손잡이 있는 술잔과 비슷하게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이 불교와 관련된 담복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담복. 유마경을 보면은 사람이 담복꽃 숲에 들어가면 담복 향기만 맡고 다른 향기는 맡지 못하는 것 같지라는 글인데요. 그러니까 향기가 워낙 세서 그런 것 같은데 이 향기가 부처의 공덕의 향기라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좋은 향기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치자나무가 꽃도 참 예쁘고 향기도 좋기 때문에 조선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청마 유치원에 치자꽃이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깃발이라는 시로 잘 알려진 유치원 이분은 통영에서 태어났는데 네네. 이분 문학관이 있는데 이순신 공원에서 나와가지고 조금 걸으면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치자꽃을 읽어보겠습니다. 아, 신앙송 들어갑니다. 치자꽃. 네. 직접 해보시겠습니까? 아니요, 해주세요, 작가님. 제가 오늘 예. 저녁 으스름 속에 치자꽃 모양 아득한 기억 속 안으로 또렷이 또렷이 살아있는 내 모습 그리고 그 너머로
비싼 마루에 두리앉아 바라보던 저물어가는 고향의 슬프지 슬픈 해안통에 공마단의 깃발이 보이고 천막이 보이고 그리고 너는 나의 나는 너의 눈과 눈을 저녁 으스름 속의 치자꽃 모양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이렇게 지켜만 있는가 라는 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읽으시는데요. 네. 감정을 좀 잡았습니다. 아, 감정을 잡으셨어요? 아, 근데 시를 들어보니까 치자꽃을 보면서 누군가를 기억하는 뭐 그런 시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청마 유치한 이분이 시조신 이영도 여사와 20년 동안 연설을 주고받았다는데요. 아. 그분을 치자꽃에 비유해 쓴 시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거제뉴스 광장에 실린 글을 보면요. 치자꽃은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으며 은은하여 자꾸 그리워지는 꽃이다. 은밀하게 정이 깊어 음흉스럽고 그윽하니 언제까지나 지켜보아야 할 것 같은 순백의 꽃이기도 하다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아, 뭔가 좀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치자꽃을 보면 이제 그리운 사람을 좀 떠올리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작가님 혹시 누구 떠올리셨습니까? 아, 아무도 안 떠올렸는데요. 아니, 꽃을 못 봤습니다. 겨울이라서. 여름에 피기 하얀 꽃이 네. 여름에 피기 때문에 아. 인터넷으로 보니까 너무 네. 멋있더라고요. 근데 직접 못 아. 봐서 아무도 못 떠올렸고요. 평화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치자나무 열심히 보고 해안을 따라가 이순신 공원으로 걸었는데요. 네. 20분 정도 걸리는 길을 좀 오래 걸었는데 나무도 보고 이 해안에 내려가 해초도 보고 걷다 보니까 높이 17.3m 이순신 장군 동상이 이 한산도 앞바다를 오. 보고 계시는 동상을 보았습니다. 한산도 앞바다라면 이제 한산대첩이 바로 떠오르죠. 예, 맞습니다. 예. 그 하객진. 예, 하객진의 유명한 한산대첩이 갖는 역사성을 기리고자 한산대첩기념공원을 조성했는데요. 2008년부터는 이순신 공원도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뭐 직관적으로 더 잘 이제 이미지가 바뀔 것 같긴 한데 통영에 가시면 이제 다른 것도 좋지만 한산대첩을 기억할 수 있는 이순신 공원에 꼭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어떤 나무가 있던가요? 예, 천성과 나무입니다. 이 보기만 해도 존경스럽고 든든한 이순신 장군을 뵙고 바다 쪽으로 갔는데요. 예. 그 임진왜란 당시에 외적 소탕에 큰 역할을 했던 천자 총통이 바다를 향하고 있었고요. 그걸 보면 조상님들이 다시 감사를 드리고 예. 이렇게 주변을 살피는데 거무스름하면서도 보랏빛이 나고는 우리의 토종무화가 역시 또 남쪽에만 가면 볼 수, 남쪽에 가야만 볼 수가 있는 천성과 나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무화과라면 이제 과일로 먹는 무화과를 말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먹는 무화과는 서양 과일이라는 거고 토종 무화과 천성과 나무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무화과는 잎이 손 모양으로 갈라지고요. 네. 천성과 나무는 길쭉한 계란형이고, 그다음에 서양 무화과 열매는 좀 길쭉하고 천성과 나무 열매는 박처럼 동글동글한데. 이 허태인 국립백두대관수목원 연구원이 정리한 글 일부를 보면요. 네. 천성과는 하늘의 신선이 먹는 과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열매만 있고 꽃은 없다고 해서 무화과라고 하지만 아. 정확하게는 꽃이 보이지 않는 거라 식물학 용어로 은화서라고 하는데 천성과도 이와 똑같다라는 글이 있었고요. 또 꽃을 받치거나 감싸서 밑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엔 꽃받침이 꽃을 아예 집어 삼키듯이 둘러싸서 과육 형태로 변형되어 열매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 꽃이라고 하고 그 꽃 속에는 천성과 존볼이라는 작은 곤충이 사는데 꽃 속에서 태어난 수컷은 암컷과 교미한 후 그 안에서 꽃 안에서 죽고요. 이 새끼를 뵌 암컷이 그 꽃에서 나와서 다른 꽃으로 가서 산란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나무에 꽃가루 바지를 두는데 이런 내용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이다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좀 복잡하게 들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되게 복잡해가지고요. 네. 왜 복잡하냐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네네. 열매 안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아.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저도 그래서 설명을 요 정도만 하고요. 그래서 천성과 천성과 존벌의 공생관계가 역시 말씀 눈앞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걸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겨울이 관찰 기점이라고 합니다. 네. 그냥 저는 이 정도만 하려고 하는데 무화과 과일을 먹으면 아, 우리에게 토종 무화과 천성과 나무가 있구나. 이 정도만 생각을 하려고 하고요. 남쪽에 가면은 남부지방 그쪽에 사는 나무를 네. 열심히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과 김서정 작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키 문제 정답은 바로 대게였습니다. 정말 맛있죠? 7997번님 정답 대게
손주가 대게를 엄청 좋아해서 어제 대게를 사왔어요. 오늘 온다고 해서요. 697 하나버님 정답 대게입니다. 저녁에 대게찜 먹어야겠습니다. 오늘이 소환이기도 하지만 제 생일이거든요. 축하해주세요. 축하합니다. 정답 대게 강승환 3253번님입니다. 강승환님의 원맨쇼 힌트 서비스에 아침부터 빵 터집니다. 덕분에 오늘 하루 내내 웃을 일 많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세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오늘 금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